자, 네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경험담이고, 뿌레땅님께서 경험담을 보내셨습니다. 경험담 보내주신 경험자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경험담 보내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최근 부모 형님 영상에 피자 프랜차이즈 창업 얘기가 있어서 기억나는 대로 적어보겠습니다. 저는 현재 32살이고, 28살에서 30살까지 프랜차이즈 피자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창업 전인 28살 당시 모은 돈 2,500만 원 플러스 중고차, 군 전역 후 23살에서 28살까지 조소를 여러 곳 전전하며 모은 전재산이고,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현타가 오는 시점이 있다고 하던데 저에게도 어김없이 찾아오더군요. 그럼 그때 생각하죠. 평생 월급쟁이로 살 바에야 내 사업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 내 사업을 하면 훨씬 성실하게 노력하며 열심히 살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생각.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그렇게 저는 창업을 하기로 마음먹었고, 평소에 피자를 너무 좋아했기에 피자 가게를 차리기로 마음먹고, 여러 프랜차이즈에 문의도 하며 인터넷에서 검색돼 보니 가진 돈 2,500원은 택도 없더군요. 그래서 타던 차를 1,500만 원에 처분했고, 퇴사 전엔 직장인 신용 대출 1,000만 원까지 땡겨 5,000만 원을 만들어 놓고 퇴사했습니다. 발품을 팔아보던 중 소액으로 창업 가능한 아무도 모르는 작은 프랜차이즈를 알게 되었고, 제가 원래 성격이 급한 편이라 피자집 알바도 해보지 않은 채 마음만 앞서서 퇴사 후두달 만에 바로 창업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창업 비용입니다. 보증금 1000, 월세 40, 인테리어 500, 벽지 타일 등 집기류 1700, 오븐기, 포스기, 냉장고 등 초도 물품 몇백 정도. 가맹점 교육비 500, 간판 100, 오토바이 200. 총 4천 내지 4,500만 원 가량 들더군요. 10평도 안 되는 아파트 상가에 배달 또는 포장 가게로 오픈하였습니다. 피자 만드는 법은 본사 3일 교육받고 레시피대로 만들었고, 오토바이는 구매 후몇번 타다 보니 탈수 있겠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생각 없이 창업했네요. 피자 가격의 평균, 레귤러 14,900원 내지 17,900원, 라지 16,900원에서 19,900원이었습니다. 피자 한판 만드는데 포장까지 15분 정도 걸립니다. 혼자 1시간 동안 죽어라 만들어도 5~6판 정도 만듭니다. 피자 주문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요청 사항을 챙기다 보면 더 빠듯하고요. 처음엔 재료비, 임대료, 인건비, 광고비, 공과금 등등 빠지고 나면 얼마가 남는지도 모르고, 돈이 들어오면 발주 넣고 팔고, 두세 달은 계속 그렇게 팔았습니다. 그러다 정신을 차려보니 통장에 돈이 늘어나지 않는 것을 보고, 며칠씩이나 새벽까지 남아 이것저것 계산해보니 본사에서 물대가 37% 정도라고 들었으나 실제로 해보니 40 내지 42%가량 되었고, 평일 40에서 50, 주말 60에서 80, 한달 평균 매출은 1,500에서 1,200만 원 팔았습니다. 바쁠 땐 주문이 쭉 밀리고, 한가할 땐 한두 시간 주문 없을 때도 있으며, 오전 11시 오픈, 밤 12시 마감, 하루 13시간을 가게에 있고요. 한달두번 쉬었습니다. 배민 플러스 요기요 광고비 10%, 임대료 플러스 공과금 5-6%, 립 이벤트 포함 재료비 45%, 배달 550 내지 600건, 200에서 220만 원. 이것만 해도 75% 정도고, 여기서 음료, 양파, 별도 등등 이렇게 보통 20%도 안 남았던 것 같습니다. 1,500에 팔아서 300만 원도 안 남는데 가게에서 먹는 식비도 무시 못합니다. 배달 대행비, 부가세 별도를 안 주면 세금 처리도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 세금은 세금대로 나오고, 월 28일에서 29일 근무, 하루 12시간 일해서 식비 쓰면 월 250도 못 벌어 갑니다. 힘들어서 알바도 못 씁니다. 바쁜 시간대 편하자고 알바 서서 월 60에서 80 나가면 매출은 최소 400에서 500은 올려야 되는데 매출을 누가 올려주나요? 그렇게 2년 장사하고 때려치고 정리하려니 가게가 나가지도 않아 권리금 500 받고 싸그리 처분해버리고 바로 취업하여 회사 생활 중입니다. 어떻게 보면 평생 모은 돈을 거의 다 날린 셈이지만, 그래도 좀더 나이 먹기 전에
정리한 게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되네요. 장사 접고 붕어형 유튜브 우연히 알게 되어 정말 잘 보고 있습니다. 저도 조수어, 보안, 교대, 공장, 시설관리 이런 분야에서 일해본 경험이 있는데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라고 적으셨습니다. 내용은 좋은데 좀 띄어쓰기 좀 하시지. 야, 성격 급하시네요. 왜 망했는지 알겠네. 죄송합니다. 아픈데 건지 죄송해요.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난 자영업을 가장 많이 말아먹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급한 성격이에요. 급한 성격. 며칠이라도 빨리 내려고. 우리나라의 프랜차이즈가 많은 이유도 그런 거예요. 급하게 빨리 낼수 있는 게 프랜차이즈거든요. 안 그래요? 보통 장사를 하려면 기본적인 노하우가 있어야 되는데 그 노하우가 처음부터 없잖아요. 그래서 누구한테 배워야 되잖아요. 보통 중국집 하신 분들 바로 찾은 경우 없거든요. 중국집 하신 분들 보통 주방장으로 한 2, 3년 일하고 나서 자기가 음식 만들 줄 알고 창업하신 분들이 많아요. 예. 네. 중국집이 생각보다 진입점이 상당히 높습니다. 동네 가면 중국집 많이 보잖아요. 중국집은 잘안 망하거든. 근데 이게 허들이 굉장히 높아요. 보통 사장님들이 보통 주방장 경험하고 있는 경우 많은데 어설프게 해가지고 요리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내가 봐도 중국집만 안할 거야, 아마. 안할 거예요. 왜냐하면 굉장히 힘들고, 나이들도 꽤 높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집 안 그러셨네. 중국집 하겠다 하면 접었겠지, 아마? 그러니까 가장 만만한 피자네. 아마 내가 봤을 때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 피자는 어차피 오븐기 돌리고 재져 넣으면 끝나는 거 아니야. 아니, 간단하잖아. 분명히 생각했다. 뿌렸다니 안 그렇습니까? 분명히 생각했다. 아, 피자야. 어차피 도우 그쪽에서 오고, 난 야채하고 재료만 넣어줬다. 오븐 넣어가지고 넣으면 끝나는 거잖아. 이거 계란 선할 수 있잖아. 그래서 팔면 피자 되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을 분명히 했을 겁니다. 그래서 쉽게 봤을 거예요. 분명히. 야, 근데, 5천만 원. 그리고 내가 느낀 건데 뭐냐면요. 어떤 거 느꼈냐면, 이분이 지방에서 장사를 했네, 지방에서. 서울이었으면 이돈 택도 없습니다. 여러분, 딱 느낌이 오죠? 이게 서울 물가가 아닙니다. 지방이에요, 지방. 지방이니까 이 정도 든 겁니다. 대구 부산도 아닌 것 같아. 더 지방인 것 같아. 내 느낌은. 택도 없어. 서울은 이거 택도 없어. 광역시도 아닌 것 같아, 느낌이. 아, 부산이라고요? 부산이면 해수동은 아니시겠네, 해수동. 해수동남 아니겠다. 해수동이 뭔지 아시죠? 부산 사람이면. 예. 해운대 수영구 동래구 남구였으면 아마 이 동가 택도 없었을 거예요. 내 생각. 죄송합니다. 부산이 약간 부동산 물가가 굉장히 차이가 심해요. 부산이 해수동남 기준으로 이 안에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않냐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이나 이제 어떤 그런 월세라는 차이가 엄청 심해요. 그러니까 좀싼데 들어가셨구나 내 생각에. 프랜차이즈 5천만 원이면 그렇게 막 엄청나게 큰 돈이 들어간 건 아니에요. 억 단위 드는 사람도 있으니까. 야. 그렇게 비싼 가격은 아니네요. 제가 봤을 때 엄청나게 고지되었을 거야.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번화가가 아닙니다. 아마 내가 봤을 때 경사가 심한 곳이었을 거야. 와, 근데 피자가 내가 봤을 때는 가격을 봤을 때는 웬만하면 라지 시킬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라지하고, 여러분 봐봐. 라지하고 레귤러 가격 차이가 별로 안 나. 5천원 차이 나야 되지 않나? 보통 5천원 아닌가요? 이 가격이면 라지 시키지 않나? 왜냐면 레귤러 하면 진짜 양이 얼마 안 되거든요, 여러분. 레귤러 시키면. 사람들이 말하면 라지를 간 이유가, 라지도 그렇게 양이 얼마 안 돼요. 레귤러는 정말 얼마 안 돼. 그냥 진짜 부침개 두개 수준이야. 혼자 먹으면 상관없겠지. 두 명이서 먹으면 좀 적적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웬만하면 낮으로 시키겠네. 내 생각은. 가격 인프다 이렇게 되면. 야, 정말 생각 없이 장사했네요, 보면. 처음엔 재료비, 임대료, 인건비, 광고비, 공과금 등등 빠지고 나면 얼마 남는지도 모르고. 돈 들어오면 계속 발주 넣고 팔고. 장부도 안 적으셨나 보네, 장부도. 장부도 뒤늦게 적으셨나 보네요, 뒤늦게. 그때는 그냥 파는 게 우선이니까 장사를 내리기가 이제 즐거워가지고. 나중에 다 팔면 다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으로 그냥 이제 장부 같은 기입 안 하고, 그러니까 실 매출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고 있다. 한참 뒤에 정신 차려보니까 통장에 돈이 늘어나지 않는 것을 보고, 며칠씩에 새벽까지 남아, 이것저것 해서 새벽까지 나왔대. 지금 집못 들어갔네요, 와. 자, 물대가 뭐냐 하면 제조비겠죠. 그러니까 본사에서 제조비로 납품하는 그 납품 대금이 전체 매출의 37%라고 되겠죠. 와, 근데 비싸다. 비싸다, 이거. 안 그래요, 여러분? 40%. 와. 실제로는 40% 넘는다. 그리고 매출이 이 정도. 그럼 평일 날한 30판 정도 팔리고, 주말에 한 40판 정도 팔리는 거네요. 그렇게 볼수 있겠네. 장부도 안 적었다. 미쳤네요. 사업하는 사람 장부가 없대요. 도는 거 아닙니까? 사업하시는 분이 장부가 없대. 수기 장부가 있고 액세 장부가 있고 장부가 있어야 되는데 없대요. 아니, 사업하시는 분이 재무 좀 심한 말로 좀 무식하게 하셨네요, 어떻게 보면. 이게 그러니까 평일에 30판, 주말에 40판 정도 팔았네요. 한달 평균 매출은 1500에서 1600. 이 정도 많은 것 같잖아. 많은 것 같죠. 매출로 보면.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수지 타산에 나오려면 한 2,400원 팔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뿔따기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이게 많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프랜차이즈 치고 많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프랜차이즈 1매출이 100 나와야 돼요. 100 가까이 나와야 돼. 그래서 한달 루길이 떼었을 때 2,500원 넘어야 돼. 그래야 이것저것 떼고 나서 내 몫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그러니까 한 달에 한2,500 이상은 찍어야 이것저것 다 떼고 해서 월급쟁이 수준 돈 가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매출만 가지고 돈 많이 번다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매출. 매출이 전부가 아니에요. 마진. 마진이 중요합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공장도 마찬가지예요. 마진이 중요합니다. 마진. 엘리멘탈 잠깐만요. 야, 심각하네. 야, 13시간 일하고. 이 말이 13시간이지. 장사 문 열고 청소하고 마감하면 14시간이에요. 바로 퇴근하는 게 아니에요. 12시 마감했다고 바로 퇴근하는 게 아니라, 불 끄고, 그리고, 뭐, 정리할 거 정리하고, 그리고 집에까지 가고 하면 왕복 한 15시간, 16시간 됩니다. 집에 가면 잠만 자야 됩니다. 그런 날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날 너무 힘들어가지고, 피로가 안 풀려가지고, 출근하기 싫은 날 또, 출근하기 싫은 날도 있을 것 같습니다. 출근하기 싫은 날. 왜냐하면, 정말, 피로가 안 풀리고, 못 일어난 날 있을 거 아니야. 아, 오늘 째까? 아, 너무 피곤한데? 장사 안 해도 되잖아. 그냥 쉴까? 이 생각 많이 했을 것 같아, 분명히. 어차피 내가 걔잖아. 망해도 내가 망하지. 어차피 내 맘대로 하려고 자영업하는 건데. 근데 못 쉬죠. 그리고 문제가 뭐냐 하면 2,500 정도 팔잖아. 그럼 점은 거의 뭐못 쉬어요. 워커홀릭입니다. 2,500 정도 팔면 아마 분명 점은 혼자서 했을 거야, 혼자.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2,500 나온다고 또 사람 한명또 고용하면 안 돼요. 그러면 남는 게 없어요. 2,500 정도 번다고 알바생이나 직원 한명 고용하잖아. 그러면 내게 없어요. 이 문제가 저런 거예요. 이 생각보다
이제 팔고 나서 마진이 안 남는 거야. 마진이 안 남다 보니까 2,500을 해서 이제 아, 내 혼자 힘드니까 사람 좀 쓸까 하고 싶어도 돈 나갈 거, 그 사람도 돈 주고라도 남는 거 생각하면 못 쓰는 거야. 그런 집 진짜 많거든요. 이런 배달집 가보면. 그러니까 2,500 정도 하면 저 찍으면 한 하루에 한 60판 팔아야 되죠. 50판, 60판. 그 정도 팔아야죠. 그 정도 팔면 저 뿌레따님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을 겁니다. 여기 보시면 자, 뭐라고 나와 있어요? 1시간 동안 죽으러 만들어 다섯 판. 그런데 60판 팔려면 10시간 동안 진짜 죽으러 만들어야 돼. 그렇게 해야 돼요. 전화 받고 이제 그 배달 부르고 하면 숨도 못쉴걸 아마. 화장실도 만들어 못 갈걸요? 진짜로. 자리 비우지도 못할걸? 야, 많이 떼네. 야, 보면. 광고 20%, 공과금, 재료비. 배달 건당 이제 배달료. 야, 300도 안 남는데 밥도 먹어야 되고. 야, 300도 하면 밥도 먹어야 되고. 야, 최저시급도 안 나오네요. 하루 10시간 일하는데. 아니, 하루 10시간 최저시급 계산해도 저 돈보다 많이 벌어요. 저 돈보다 많이 벌어. 한 달에 두번 쉰다고 했잖아요. 그럼 순수 근무 시간만 거의 400시간이야. 400시간인데, 본인, 이게 300도 안 나는 게 아니라 저기다가 이제 세금 내고 밥, 내밥 먹을 것까지 해버리면 200도 안 남아요. 200도. 200도 안 남습니다. 왜냐하면 저분들 세금 내야 되거든요. 그 종합소득세도 내야 된다면, 종합소득세. 저분들 여러분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장사하시는 분들도 국민연금, 건강보험 다 냅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아니 직장인들만 뭐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 내지 일반 사업자든 안 내도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아 몰랐을 거야. 내야 됩니다. 내야 돼요. 이거 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세금은 세금대로 나온다는 건 국민연금하고 건강보험이에요. 꽤 많이 나와요. 꽤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왜 그런 건가 하면 일반 직장인은 5대5잖아요. 사업자가 5내고 내가 5내는 거고 건강보험도 5대5잖아요. 근데 사업자는 그냥 100입니다. 다 내야 돼요. 꽤 많이 나와. 그리고 사업자는 소득 대비 그 세금 비율이 더 높아요. 훨씬 더 높아요. 그러니까 이 세금 1,500 나오니까 1,500 벌어서 나오니까 세금도 꽤 많이 났을 거야. 한 60, 70은 나왔을 거예요. 제 생각인데. 그럼 이거 떼고 10비 내면 200도 안 낫는 거예요. 200도 안 남아. 종합소득세 한번 내고 털리고 매달 이제 건강보험료. 그러니까 이분이 매출 때문에 아마 세금 많이 내야 될 거예요. 매출이 1,500 나오니까 연 단위 잡아도 1억 8천만 원이야. 이거 세무사한테 가도 이거 매출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지방세도 내야 되거든. 지방세. 예. 종합소득세 내고 지방세도 내고 거기다가 매달 이 소득 많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매출 많이 나오니까 여기에 따른 이제 건강보험료랑 이제 국민연금도 내고 예. 이거 알바보다 못하네 진짜 알바보다 진짜 배달 뛰는 게 낫겠다 진짜 장사하는 것보다 와 이거 2년 동안 했다고요 근데 이런 집 많을걸요, 여러분? 이런 집 진짜 많을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어린 뉴스에서 봤는데, 그 통계에서 보니까, 우리나라 자영업자 중에, 순이익으로 월 300도 못 가져가는 그 자영업자 비율이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71%랍니다. 아니, 300도 못 가져갈 것 같으면 장사를 안 하는 게 맞지 않나요? 밖에 나가서 일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적어도 장사해서 500원 벌어야, 장사는 맛이 나지 않습니까? 목적도 생기고. 왜냐하면 돈을 투자해서 하는 거잖아. 공짜로 하는 게 아니라. 거금을 투자해서 많은 시간 노동을 해서 돈을 버는 건데, 300도 못 뽑을 것 같으면 안 하는 게 맞지 않나요? 근데 그런 자영업자 비율이 10명 중 7명입니다. 10명 중에 7명. 여러분 길가에 보이는 그 수많은 자영업자 중에 300도 못 버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고.
그 중에 한 명이 이분이잖아요. 그 중에 한 분이. 야. 비싼 수업료 내셨네, 비싼 수업료. 그래도 다행인 게, 이분은 프랜차이즈 할때 그래도 만약에 이분이, 뭐, 그 메이저 있잖아. 메이저 피자, 그 피자집. 뭐, 도미노나 미스터 했으면 더 힘들었을 거야. 뭐, 더 잘할 수도 있는데, 그거에서 망했으면 더 힘들었을 거예요. 보통 피자집 프랜차이즈는 도미노 미스터 꽉 잡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는 더 비싸겠지. 아마 거기도 알아봤을 거야, 브레따님. 근데 거기는 아마 억단이 불렸을 거예요. 그래서 알아보고 하는데 갑자기 소규모 이제 프랜차이즈에서 그돈 가지고 창업할 수 있다 해가지고 하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장사 같은 꿈도 꾸지 마세요. 이렇게 됩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장사하면 이렇게 돼. 이게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모르고 프랜차이즈 한 사람이 최후입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사연자분 죄송해요. 개나 소나 장사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개나 소나 장사하면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돈은 돈대로 까먹고 몸은 몸대로 고달프고. 폐업하고 싶어도 마음대로 폐업도 못합니다, 프랜차이즈는. 가장 중요한 게 그런 겁니다. 프랜차이즈는 폐업도 만들어 못합니다. 계약 기간 어떻게든 해야 되고 계약 기간 안에 폐업하겠다고 위약금을 물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프레땅인도 분명 2년 안에 장사 접고 싶었지만 접으려고 하니까 본사에서 그래 2년 안에 접겠다 하면 접으세요. 대신에 우리 계약서상의 위약금은 내셔야죠. 근데 위약금 비싸거든요. 여러분 프랜차이즈가 절대 있잖아요. 절대 관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차릴 때는 굉장히 친절하지만 차리고 나서는 절대 관대하지 않아요. 프리땅이도 아시죠? 이거 무슨 말인지. 저 이거 접으려고 하는데요. 아, 그래 접으시려고요? 하신 지 얼마나 됐죠? 1년요. 죄송하지만 우리 계약서상에는 2년으로는 남아 있습니다. 근데 1년 하고 나오시면 남은 1년 기간에 대한 계약 위반으로 위약금 무셔야 됩니다. 위약금 얼마인데요? 몇 천만 원. 엄청 비싸요, 여러분. 진짜 엄청 비쌉니다. 위약금 들으면 내가 이거 왜 했지 생각하는 거야, 진짜. 내가 이거 왜 했을까? 속으로 이런 생각 들지? 어이, 깡패네, 이거. 뭐야, 이거. 할 때는 친절하게 해놓고서 그만둔다고 나오려고 하니까 뭐? 가뜩이나 힘들어서 장사 접겠다고 하는 건데 돈까지 뜯어가려고 하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의무기간 채우는 프랜차이즈도 많을 거예요, 진짜. 말은 안 하고 있지만 이 눈물 젖은 빵을 드시는 분도 많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프랜차이즈 함부로 도전하지 마세요. 그냥 있는 돈 자식게 있는 돈 기내에다가 다 날리지 말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무튼 경험담을 해주신 뿌레따님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네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